이광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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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! 이광재! 대통령! 이광재! 대통령! 27일 공식 선언 하시기 전에 오늘의 행사는 출정식으로 한번 제가 받아볼까요?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까요? 뭐 출정식은 아니고 오늘 시도위원 모인다 그래서 오늘 왔죠. 그 혹시 오늘 오찬 자리에서 최지사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네. 오찬 자리가 어떠셨나요? 일단 강원도 예산 현안 얘기가 있었고요. 강원도가 마음을 모아서 한 길로 가자. 그리고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? 마음을 모아서 한 길로 가자. 아, 그게 이제 오늘 결론인가요? 네. 네. 그 남북 대화의 시간이 열렸으면 좋겠고, 그래서 2024 그 올림픽에 국회 특별위원회도 좀 만들고, 그렇게 해서 그 2024년 올림픽 잘 치렀으면 좋겠다. 국회 특위 만드는 거, 이런 게 논의가 있었습니다. 뭐 앞에 강연하실 때도 말씀하신 부분 지지율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?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? 10년 동안 숙성의 시간이 있었잖아요. 지금 1.3%면 높은 거죠. 국민들에게 감사한 일이죠. 저는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 말씀이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지 저는 와닿을 거라고 믿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결정하실 문제죠. 그 여권에서는 지금 주자가 굉장히 많은데요. 그 다른 타 후보들에 비해서 의원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한 두 가지만 꼽아주신 점이 있으신가요? 결국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그 디지털 세대인 20대, 30대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신호탄을 쏠 수 있는 세대교체를 이룬다는 것이 클 것이라고 보고요. 두 번째는 강원도라는 점이죠. 인구가 적다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길 수 있는 측면이 강하고 청와대와 국회와 또 도지사와 10년 동안의 공부, 이런 숙성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이 또 조금 강점이 되지 않을까. 근데 그것 또한 교만한 생각일 수 있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뤄나가는 거겠고요. 그러나 이제 뉴딜이 있겠죠.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 플러스 알파 뉴 딜을 해나갈 생각이죠. 그렇다면은 동북아 균형자론에서의 뉴 딜, 지역 균형 발전에서의 뉴 딜,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영역에서의 뉴 딜, 통합이라는 영역에서의 뉴 딜이라는 저만의 길이 있어야 되겠죠. 플러스 알파가.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크고 깊어서 과연 제가 그것을 워낙 숙제가 커서 그 중에 그 방향성을 갖고 일부 노력하는 거라고 보고 저희 당의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총리나 이당현 총리도 같이 그 길을 개척하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.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. 27일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하시기 전에 우리 강원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? 네,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. 그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.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믿고 힘차게 도전해 가려고 합니다. 당당하고 멋있게 씩씩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광재! 이광재!